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욥기 20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빌닷에 이어 소발도 욥을 정죄하며 비난하는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친구들의 변론에 욥이 때로는 간곡하게 때로는 강경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자 적잖이 마음이 조급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공경은 그 누구도 쉽게 이겨내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실제로 자신들은 당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욥의 상황에 대해 그저 몇 가지 논리로 논쟁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소발은 욥을 정죄하며 악인은 일시적으로 번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파멸한다고 말하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이 소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자 소발은 몹시 흥분하며 또다시 자기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소발은 욥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뿐더러 무조건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소발에게 욥은 자신의 말에 굴복하지 않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순간에도 정금처럼 단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욥기 20장에서 21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136일 욥기 20장.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욥기 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오늘의 말씀 욥기 20장에서 21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우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욥은 그의 많은 재산으로 인해 혹시 자식들이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하여 수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사실 욥의 재산과 그의 죄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자신의 판단과 잣대로 소유의 많고 적음과 그 자체를 가지고 인간의 도덕성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악인이 잠시 잠깐은 형통할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악인이 먹은 음식이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어 악인을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독사의 독이 쓸개에서 나오며 독사의 독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발은 또 주장합니다.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고대 전쟁에서 철병기는 적과 바로 앞에서 싸울 때 쓰는 무기이고 노타살은 멀리서 적을 쏘아 죽였던 무기였습니다. 소발의 주장은 악인이 하나님의 철병기 같은 심판을 피했다 해도 결국 노타살 같은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소발은 지난날 욥에게 있었던 모든 형통을 그저 악인의 자랑과 잠깐의 즐거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욥이 악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소발의 착각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발의 헛소리는 계속됩니다. 소발은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결국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욥은 악인이 멸망한다는 소발의 인과율적 논리에 대해 반박합니다. 의인은 번성하고 악인은 쇠하게 되는 것이 진리이기는 하지만 현실에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2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욥은 친구들에게 세상에 가득 찬 모순들에 대해 열거하며 끝도 없이 주장하는 의인의 행복과 악인의 고난이 현실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피력합니다. 욥기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저지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욥의 친구들은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 벌을 받지 않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 친구들의 주장은 모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욥을 향해 정죄하면서 정작 그들 자신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자신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모순입니다. 남을 판단할 때는 누구보다 날카로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하게 관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지만 하나님은 인생들의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에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부조리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에 흠이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정한 때가 있으신 분이며 하나님의 때에 모든 선과 악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